그 번아웃, 남을 돌보는 사람들의 번아웃이 지금 이 시대에 화두입니다. 이번 시리즈가 잘 되면 좋겠어요. 돌보는 사람들이 번아웃되니까 이것을 사실은 이게 회복 가능,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. 폭삭, 폭삭, 일, 뭐 엄마들도 힘든.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네. 이제 그거를 그러면 아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,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기 혹시 된 계기 같은 건 있으셨어요? 전 최선을 다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, 책도 수십 권 사, 우울증에 관한 남자 죽기로 하다 뭐 이런 뭐 왜 남자들이 감정 표현 못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책 사다가 읽고 그러면서 약물 치료, 인지 치료 또 뭐 보고서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래서 또 큰 마트에서 암막 빛이 전혀 안 들어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막 바닥에 있다가 동동동동 걸어서 이제 올라왔죠. 이제 피하지 않고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신 거네요. 어, 네. 그거는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러니까 예, 전문의께서 힘내라. 너 자신도 잘하고 있다. 너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봐라. 그 거기서 막 상담하고 나오면 막 숲속에 샤워를 하고 나오는 느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